오늘도 릴리랑 같이 한땀한땀 바느질 해볼까요? 릴리 인사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만든 케이프 여기 있어요. 마음에 들어라. 예뻐요, 그쵸? 우리 릴리가 입어봤더니 어찌나 이쁘던지요. 자, 오늘은 깃을 이렇게 딱 세우면 진짜 셜록 같겠죠. 오늘은 그 셜록 코스프레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돼. 모자를 만들어 봅시다. 디어 스토커라고 그러더군요. 아마 옛날에 사슴 사냥할 때 쓰던 모자였겠죠? 그 모자를 우리 케이프 만들었던 것과 같은 천으로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자, 릴리야. 모자 만들 재료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선 지금 겉감은 아직 잘라내지 않은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요 접착심, 요 모자에 이게 여섯 쪽이 붙어서 크라운이 될 거예요. 여섯 쪽이 필요한데요. 접착심을 여섯 조각 준비했습니다. 시접 없이 잘라냈어요. 겉감에 붙여줄 건데, 보통은 이렇게 미리 잘라내지 않고요. 접착심을 그냥 접착심에 패턴 되고 그려서 천에다 붙인 다음에 잘라내거든요. 시접까지 같이 해서. 근데 저는 지금 천이 원단이 좀 두꺼워서 이 모직 천이 두꺼워서 접착심이 시접 부분까지 가면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서 지금 시접 없이 이렇게 모양대로 잘라낸 상태입니다. 굉장히 얇은 보통 실크 심지라고 불리는 접착심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얇은 천을 사용하신다면, 얇은 원단을 사용하신다면, 접착심, 큰 접착심에 패턴을 다 그리고 원단에 한꺼번에 다림질해서 붙인 다음에 시접 두고 잘라내셔도 돼요. 그런데 저처럼 두꺼운 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챙도 마찬가지요. 챙도 지금 시접 없이 접착심만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이따가 다려서 잘라낼 거고요. 챙은 그 디어스토커의 챙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예요. 앞쪽 챙이 조금 더 커요. 뒤쪽 챙이 약간 조그맣고 그렇게 두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그러니까 모자 부분의 안감, 이 접착심과 똑같은 사이즈로 그리고 시접 5cm도 씁니다. 5cm, 5mm, sorry, 5mm 두고 잘라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 더 있죠. 귀 덮개, 귀마개. 모자의 양쪽 사이드에 귀마개를 할 거거든요. Sorry. 그 귀마개는 지금 다른 천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앞뒤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요. 똑같은, 나중에 꿰매서 뒤집어 줄 건데 두 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귀 덮개도 두개 필요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첫 순서는 다림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자, 접착심지를 원단에 붙여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단은 무늬가 있어요, 패턴이. 그래서 가능하면 그 무늬를 맞춰주고 싶어서 지금 오렌지 선을 중심에 두고 배치를 했고요. 누가 눈치챌까요? 하지만 저는 아니까 신경 썼어요. 그렇게 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세 개만 우선 해보죠. 위에서 살짝만 눌러서 자리만 잡아요. 자리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너무 센 온도로 하면 이 접착심이 울글울글 녹아가지고 이렇게 자리는 지금 잡아서 붙여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뒤집어서 이번엔 좀 열심히 다려주세요. 지그시 눌러서. 이렇게 다리면 좀 이따 한번더할 거예요. 지그시 눌러서 다려놓으면 접착심이
아직 조금 덜 붙었어요. 그래도 너무 한 번에, 릴리아 미안.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두고, 중간 정도의 온도에서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오글쪼글해져가지고요. 낭패. 자, 이런 식으로 접착심을 붙여놓고요.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아직도 안 됐네. 이렇게 해서요, 일단은 접착심을 다 붙이고, 챙도 그렇게 해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5mm 시접 두고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바느질하러 돌아올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자 크라운이 될 6조각 준비했습니다. 접착심 붙여서 시접 5mm 두고 잘라냈어요. 안감 안으로 들어갈 거라 올 풀림방지액 바르지 않았거든요. 먼지가 좀 많이 날 듯. 올이 풀릴까 걱정은 되지만 그냥 가볼게요. 그리고 릴리야,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 릴리는 좀 멀리 가 있어야 되겠다. 미안. 좀 여기 비켜있자. 자, 이제 이걸로 바느질 시작해 볼까요? 안감, 겉감 똑같이 할 건데요. 옆면을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놓고. 지금 요, 접착심이 붙은 부분은 모자가 될 부분, 크라운이 될 부분, 접착심이 안 붙은 부분은 시접이죠. 그러니까 이 접착심이 완성선이라, 아이고 떨어지네. 어떡하지? 접착심이 완성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꿰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착심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쭉 꿰매 주시고요. 다 꿰맨 다음 여길 다 꿰매고 그 옆에 또 하나 더 꿰매고 그렇게 세 쪽을 꿰매세요. 얘도 세 쪽을 꿰매세요. 한 번에 여섯 개 이렇게 주르륵 꿰매지 마시고요. 세 쪽씩 일단 이어봅시다. 안감도 똑같은 요령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자 크라운 3장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시접을 한쪽 방향을 향하게 다려주었어요. 겉에서 보면 이래요. 다 한쪽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있죠. 이쪽도 마찬가지. 한쪽을 똑, 그러니까 일관되게 한쪽 방향으로. 안감도 마찬가지예요. 겉감을 저 이렇게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눌렀 보세요. 겉감도 오른쪽을 향해 있죠? 안감도 오른쪽을 향해서. 그렇게 시접을 한쪽 방향으로 넘겨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림질을 예쁘게, 요 곡선도 예쁘게 나오게 다림질을 했다가, 요게 이제 크라운의 반쪽이잖아요? 반쪽과 반쪽을 한꺼번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핀으로, 고정을 하고요. 이쪽 끝까지만 핀을 한번 꽂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상태로 중심을 잘, 저는 지금 끝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보내, 이쪽 시접은 다 이쪽으로 가 있죠. 이쪽 시접은 다 반대쪽으로 가 있겠죠. 고기가 이렇게 딱 버팅이 되도록 마주치도록 놓아서 가운데 중심을 잘 맞춰서 핀을 꽂고요. 그런 다음 한 번에 쭉 꿰매 줄게요. 안감도 똑같이요. 저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다 꿰맸거든요. 그런 다음 가운데 시접을 이렇게 누르면 지금 잘 두꺼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펴지면서 한 군데로 모이지 않게 그렇게 됩니다. 이 상태로 자, 뒤집어 볼까요?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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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됐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 꿰맨 선도 한번더 다림질 해주고요. 다림질 한 다음에 겉감의 경우에는 지금 안에 있는 시접이 굉장히 두껍고요. 그리고 모자를 썼을 때 움직일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꿰맨 선을 따라서 아주 꿰맨 선에 가깝게 탑 스티치처럼 스티치를 한번 해줄 거예요. 바늘땀이 그 우리 케이프 했을 때처럼 겉으로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시접이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주는 의미로 탑 스티치를 한번 해줄 겁니다. 겉감은 그렇게 할 거고요. 안감은 세쪽 붙여서 똑같은 요령으로 붙여서 다림질하고 그 다음에 아래 단을 접어서 다림질을 해놓을게요. 탑 스티치는 안 하고요. 거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한번 해볼까요? 우선 이제 다림질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시접이 두꺼워서 걱정을 했는데요. 그 시접이 있는 쪽을 이렇게 탑 스티치를 해줬더니 안에서 이렇게 얌전하게 잘 놓아 있죠? 다행이에요. 자, 겉감은 이렇고 안감, 크라운 안감도 다 연결해서 그 다음에 밑단을 접어서 다림질 해놨습니다. 이 친구는 좀 이따 필요할 거니까 좀 치워넣고요. 이제 나머지 챙하고 그 다음에 귀마개, 귀덮개를 준비해주죠. 챙은 지금 좀 전에 보셨을 거예요. 뒷감, 그러니까 안감을 저는 지금 요 천을 사용했어요. 요게 조금 더 얇거든요. 그래서 안감을 대고
꿰매서 요 반달 모양의 이쪽은 안 꿰매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곡선만 꿰매서 시접은 핑킹 가위로 짧게 잘라내고요. 이쪽 연결될 쪽은 5mm 시접 남기고 잘라냈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다렸더니 요런 모양이에요. 지금 요건 앞챙, 뒤챙 이렇게 얘도 조금 똑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역시 가장자리 가까이에 탑 스티치 한번 해줄 겁니다. 그러면 모자 챙이 약간 더 모양도 정돈이 되고 빳빳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귀덮개는 지금 두 개를 지금 똑같은 천을 대고 꿰매서 역시 뒤집을 거거든요. 요 부분은 안 꿰매고 곡선만 꿰매서 뒤집을 건데, 그 귀마개 맨 위쪽 가운데에 이렇게 끈을 끼워 넣었습니다. 나중에 이 귀마개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에서 묶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끈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고정해서 꿰매고, 역시 시접 잘라내고 뒤집어서 다림질하고 탑스티치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챙과 귀덮개를 준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모자 크라운에 연결해 주기로 해요. 오케이, 거기까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얘부터 먼저 꿰매 볼까요? 짠! 보세요. 이제 크라운, 챙, 귀마개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부속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연결만 하면 되겠죠? 사실 그게 걱정인데, 연결은 지금 크라운의 여섯 쪽 중에서요. 앞에 두 쪽에는 뒤챙, 그 다음에 이쪽 두 쪽에는 앞챙. 그 다음에 양쪽 옆 패널 하나에는 옆에 귀마개, 요렇게 그냥 이어주면 되긴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우선 앞에 챙이,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중심을 두 개의 가운데 선에 맞춰서, 잘 맞춰서, 핀을 우선 꽂아볼게요. 핀을 꽂고, 그 다음에, 챙은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벌려가면서, 꽂으면 돼요.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챙이,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놓고요. 잠깐만요. 하나만 마저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놓고, 이쪽도 똑같이 해놓고, 홈질은 안 되겠죠?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이 5mm 시접선을 따라서 쭉 꿰매고요. 한꺼번엔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옆 패널에는 귀마개를, 그 다음에 두 개는 뒤챙을, 그 다음에 이쪽 하나에는 귀마개를, 그렇게 차례차례 꿰매줍시다. 잘려. 아, 두꺼워서 걱정. 어쩜 좋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아참, 그리고 저 귀마개는요, 여러분, 심지 안 하는 거 보셨죠? 귀마개는 약간 너무 뻣뻣하면 안될것 같아서요. 심지도 안 했고요. 가장자리에 탑 스티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마개는 너무 빳빳. 잠깐만. 좌우를 잘 맞춰야겠어요. 다시 한번 더. 너무 귀마개는 빳빳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핀을 다 꽂고 꿰매 볼게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합체됐어요 다. 오, 너무너무 예쁘죠? 어떡하면 좋아. 다림질을 한번 해주긴 했는데요. 이 시접이 얌전하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안감을 더하기 전에요. 이 시접을 이 겉감과 이렇게 딱 눌려서 있을 수 있도록 아까 요 모자 여기에 했던 것 같은 탑스티치를 안 보이게 뺑 돌아가면서 한 번만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자 안감 넣으면 끝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 시접 두꺼 너무 시접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바늘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하시고요. 어쨌든 이 시접이 납작하게 누워 있을 수 있도록 탑스티치처럼 위에서 한번 눌러줍시다. 와,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저 이거 하면서 어렸을 때그 추리소설 막 읽고 그랬던 게막 생각이 났어요. 아하. 좋아했었거든요, 추리소설. 사춘기를 추리소설과 함께 났답니다. 저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탑 스티치 하는데 해보니까 요령이 백 스티치 하는 것처럼 조금만 뒤로 갔다가요. 앞으로 좀 많이 오세요. 그래서 다시 백 스티치 하는 것처럼 조금만 앞으로 많이. 그리고 백 스티치 하는 것처럼 조금만 앞으로 많이.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하니까요. 겉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시접도 더 많이 잡아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저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요. 요거 마무리하고 이제 안감 달아요. 예. 짜잔, 보세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자, 이제 안감만 대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탑스티치 했더니 요렇게 꽤 시접이 얌전하게 누워있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안감만 대주면 돼요. 오, 모자를 뒤집어 놓고요. 이제 이 안쪽은 우리 다시는 못 보게 될 거예요. 안감으로 모자를 씌워요. 우리 아까 이 안감이랑 겉감 여섯 조각 꿰맬 때, 이을 때요. 시접을 반대쪽으로 보내줬었잖아요. 아, 같은 쪽으로 보내줬었잖아요. 그 시접이 지금 여기서는, 네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맞물리게 되죠. 반대로 지금, 서로 겉면이 밖으로 나오게 꿰매면요. 그 같은 쪽으로 보냈던 시접이
이번에는 반대쪽을 향해서 이렇게 붙게 돼요. 그래서 그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뺑 돌아가면서 핀으로 고정을 하고, 지금 바느질한 선을 따라서 공그르게 해줄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안 보이게 잘 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핀을 꽂다 보면 이상하다, 좀그 겉감에 비해서 안감이 작다 이런 느낌 드실지도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오히려 안감이 약간 작은 듯한 게더 안감이 나중에 속으로 들어가면 울지 않아서 이쁘기도 하고요. 지금 겉감의 두께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감을 당겨서 이렇게 핀을 뺑 돌아가면서 꽂고, 매듭이 안 보이도록 속에서 시작해서 공그르기를 쭉 해주죠. 그럼 끝이에요. 만세. 너무 예쁘다는. 자, 이렇게 안감까지 다. 예뻐라. 안감 넣 이렇게 다 공그르기 해서요. 짜잔,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야, 예쁘다.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요 안감과 겉감을 이렇게 딱 만나게 마주치고요. 안감이 움직이지 않도록 마주치고, 거기다 우리 요 콩단추를 하나 달아줍시다. 우리 좀 전에 화면으로 찍었는데 보셨죠? 동그란 플라스틱 단추를 천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잘라서 시침질을 해서 단추를 넣고 실을 당겨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을 해준 다음, 오물이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얘를 가운데 두고, 하이 귀여워. 이렇게 가운데 두고요. 뺑 돌아가면서 공그르기처럼 아플리케 하는 것처럼 위에다가 달아주기로 해요. 하면서 이왕이면, 아이고, 안감까지 같이 되면 좋겠는데, 두꺼워서 안감까지 안 가네요. 한 번은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안감이랑 고정하면서요, 단추를 달아주죠. 짜잔. 다 됐습니다. 우와,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요. 옆에서 옆모습. 아, 정말 완전 환상적이지 않아요? 콩단추 달았고요. 싸게 단추. 그 다음에 귀마개에 있던 끈 위로 모아서 이렇게 묶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귀마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릴리야. 이거 릴리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어떻게. 자, 짜자잔. 오,
잘 맞죠? 이야, 예쁘다. 어때요, 여러분? 오, 요런 모양이에요. 와, 예쁘다, 예쁘다. 지금 저는요, 평소 릴리 모자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만들었어요. 패턴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원단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원단 두께만큼 약간, 사이즈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크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두꺼운 천을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약간 축소 복사를 하세요. 한 98, 97% 정도로 축소 복사를 하시는 게더 예쁘게 맞을 거고요. 저는 지금 딱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릴리는 머리숱도 좀 많은 편이라, 만약에 여러분 인형이 머리숱이 작다거나 그러면, 적다거나 하면, 그것 역시 약간, 축소해서 패턴을 조정하시는 게 맞겠고요. 아이고야, 릴리야, 너무 예쁘다. 어떡해. 내가 왓슨 해줄까? 응? 가자, 왓슨. 이렇게 같이 입으면 한 벌이네요. 아이, 좋아라. 이 모자 괜찮죠? 사실은 그 귀마개 없이, 그리고 챙, 앞에만 챙 하면 야구 모자? 볼캡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씌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야, 예쁘다, 릴리야.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할로윈에는 우리 셜록 하는 걸로 해. 야옹이를 왓슨으로 데리고 다녀야 하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고맙고요. 릴리는 모자 쓰고 인사 가. 여러분 안녕.